네, 오늘 장 간판주 진행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 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또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간판주입니다. 네. 네, 그래서 LG이노텍을 골라봤는데요. 네. 특히 오늘 같은 날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성격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이죠. 네. 애플이 아이폰 13도 잘 팔리겠다 싶다 보니까 한 20% 이상 더 발주를 늘렸다는 소식 쪽에서 애플 관련주 대표주자 LG이노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죠. 네. 지금 누적 수주한 금액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 IT 부품사 중에서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할 대표적인 전장 부품 회사, 그러면 LG이노텍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내년 같은 경우 애플의 AR, VR 기기가 출시가 되면은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역할론과 전장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8배가 조금 넘는 수치로 계산됩니다. 그만큼 아직 비싸지 않다라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성수기 때 올라오는 실적 속도를 보고 내년은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것 치면 점상한가 정도는 가야 많이 오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OIMINT라는 종목을 좀 선정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뭐 한샘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M&A가 진행이 되면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OIMINT라는 종목이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OIMINT 같은 경우에는 IMMP가 36%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혜가 되고, 그리고 한샘 같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OIMINT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디 가구라든지 포도원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가구 플랫폼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구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 오늘의 집에 입점돼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30%가량,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20%가량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온라인 대표적인 온라인 쪽으로 해서 50%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케아라는 공영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쪽으로 경쟁을 불가피 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오프라인 쪽은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라인 쪽은 이 OIMINT와 손을 잡게 되면서 아무래도 오늘의 집과 같은 이 강력한 루트를 좀 찾게 되면서 일단 온라인 쪽에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OIMINT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샘을 잡게 되면서 자체 생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샘의 어떤 전국 유통망을 또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스마트 패키지라는 어떤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OIMINT 같은 경우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